2020 롯데렌터카 G투어 위민즈 3차 대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이순호 선수가 10원 더파 한타차 선두 질주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오늘 참 많은 선수들이 우승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퍼스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호흡을 계속 하거든요. 예. 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다시 심호흡을 하는 정선아. 2015-2016 시즌의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이 최근 3년간 최고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차 대회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3차 대회도 우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지 계속 뭔가 심호흡을 하면서 본인의 리듬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예. 10번 홀 버디시도 정선아. 성공하면 한타차 추격을 해냈습니다. 나이스 버디 정선아. 와, 지금 9번 홀에서도 공이 거의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예. 네, 10번 홀에서도 거의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갔네요. 정선아 선수가 오늘만큼은 심장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네, 번이나 네, 어렵게 성공을 냈습니다. 아, 멋진 버디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선아 선수 선두와 한타차 추격을 하고 있고요. 이순호 선수 현재 한타차 선두지만 정선아, 유재희, 또 이은지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순호 선수도 최근 우승은 이제 지난 시즌 1차 대회 개막전 우승이 최근 우승이었고요. 네. 권수연 버디 팟 성공해냈습니다. 권수현 선수도 다시 한타를 줄여가면서 6원 더파 연속 버디를 잡아내면서 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 이순호 선수 이 버디 팟 지금 추격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네, 이순호 선수 정말 거침없는 플레이라는 선수인데 버디 팟 왼쪽입니다. 아, 그냥 지나갔네요. 상당히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털털한 그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팬들도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경기하는 스타일부터가 뭔가 이렇게 되게 털털함이 묻어나잖아요. 예. 버디 퍼스를 아쉽게 놓쳤던 선두 이순호 선수고요. 이제는 유재희 선수 성공하면 공동 선두입니다. 버디 팟 역시 왼쪽. 참 유재희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KLPGA 2회가 1996년이에요. 아, 네. 네, 지금 시니어 투어를 병행하면서 같이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부색만 보더라도 아, 라운드를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니어 투어도 함께 하면서 현재 뭐 47살의 베테랑 선수니까요. 네. G투어에서 통산 1승. 통산 2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나성의 버디 퍼 시도 잡아냈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최종 라운드 전반 라인을 조금 부진하는 모습이었는데 9번, 10번 호 연속 버디 7원 더파가 됐습니다. 다시 공동 7위까지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고나성 선수였고요. 다시 유재희 선수 2017년 정선아 선수도 3차 대회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습을 비추고 있는 유재희 선수도 3차 대회 우승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파퍼스로 마무리 짓는 유재희 선수 공동 2위를 이어가겠고요. 현재까지는 이순호가 선두자를 지키는 가운데 정선아, 유재희 한타차 공동 2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조금 전 화면에서 정선아 선수가 메모지를 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뒤에 보면 뭐가 빼곡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이순호 선수 파퍼스로 마무리. 이제 한타차 선두 자리는 지켜가지만 도망가지는 못했던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10번 홀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이 우승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성실히 준비를 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네. 한타차 우승 경쟁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파5 11번 홀 이은재 티샷
네, 페어 약간 왼쪽이지만 괜찮습니다. 예. 이은지 선수도 2017년 두 대회 우승 이후에 다시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고요. 파5 11번 홀 조경희 선수의 버디 시도. 약 11m 거리 조경희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11m의 거리를 이겨냈던 조경희의 멋진 버디 퍼시였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이 최종 라운드 많은 버디를 추가하면서 멋진 퍼들도 선사해주고 있고요. 파5 11번 홀 정선아의 티샷. 빼곡히 메모를 해왔던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 지금 딱 보더라도 페어웨이 폭이 좀 좁잖아요. 네. 근데 홀이 짧기 때문에 샷만 정확하다면은 뭐 버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정선아 선수가 티샷을 구사했던 11번 홀 소개해드리죠. 네, 이번 홀은 419m 파5 홀입니다. 아마 지금 티샷이 약간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그 그린 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페어웨이 중앙보다는 페어웨이 중앙 좌측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조금 전 정선아 선수의 티샷에서는 약간 우측으로 공이 갔었잖아요. 네, 조금 더 왼쪽으로 티샷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고나성 선수의 티샷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네. 정선아와 비슷한 위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샷 또 이제 그린 쪽을 겨냥하는 전략 자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선두조 이순호, 정선아, 유재희, 고나성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이순호 선수. 1차 대회는 연장 승부까지 함께 시작했지만 첫 홀에서 무너지면서 공동 2위로 마쳤던 이순호. 두 번째 대회는 26위로 조금 부진했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대회 다시 지난 시즌 1차 대회 우승에 이어서 다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순호의 티샷. 네, 아 이순호 선수는 참 언제 봐도 거침이 없어요. 장갑도 안 끼고. 그렇죠. 네, 치잖아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또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또 확실한 캐릭터의 이순호 선수입니다. 이순호 선수도 이제 티샷을 페어웨이에 잘 올려놓은 상황. 유재희 선수의 티샷이 이어지겠는데요. 말씀해준 대로 이제 페어웨이 조금 왼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면. 하지만 앞선 선수들은 모두 중앙을 중심으로 오른쪽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왼쪽으로 조금만 미스를 하게 되면은 바로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기도 좀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유재희의 티샷. 네, 보면 좋아 보이는데요. 네 명의 선수가 거리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방향성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나란히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보냈던 이 선두조 선수들의 티샷 결과였고요. 파5 11번 홀 이은지 선수의 두 번째 샷. 벙커를 아. 넘지 못합니다. 아, 방향은 너무 좋았는데 진짜 2m 정도가 아쉬운 샷이었습니다. 아, 투원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좋은 방향이었는데요. 네. 벙커에 빠지고 말았던 결과였습니다. 노은진. 선두와 4타차 노은진의 두 번째 샷. 올라갔나요? 오! 아, 잘 붙였습니다. 네, 나이스. 노은진 선수도 안정적인 샷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올 시즌은 23위와 38위.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조 고나성 두 번째 샷. 넘어갔나요? 일단은 네 넘어갔는데요. 그 뒤에는 벙커가 있습니다. 앞쪽에 좀 언덕도 높았고 또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예. 다행입니다. 연속 버디를 잡아낸 이후에 고나성 11번 홀을 소화하는 과정 벙커에 빠졌고요. 이제 10번 더파 한타차 선두 이순호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의 선수들이 지금 거의 지금 다 페어웨이 중앙 우측으로 공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컨 공략을 할 때 앞에 언덕이 다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언덕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잘 피해서 공략하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페어웨이의 좌측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였는데요. 이순호의 두 번째 샷. 이순호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아니. 어렵게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린을 놓치나 싶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까스로 그린에 올렸던 이순호 선수입니다. 네, 조금 멀지만 이글 퍼 남겨놓죠. 네. 이순호 선수 마지막에 한 번씩 웃어 보였는데요. 자, 2차 대회 우승자 박다뉴 선수 만나보시죠. 버디 기회. 박다뉴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박다뉴 선수도 1라운드에 비해서는 최종 라운드 더 많은 버디를 잡아내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다뉴 선수를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지난 2차 대회 우승 너무 축하한다고 하니까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네. 정말 얼마나 기다리던 우승이었겠습니까? 다섯 번의 준우승에 고배를 마셨었고요. 네. 버디 퍼트 권수연 빗나갑니다. 컵에 맞고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돌고 들어가면은 참 좋은데 돌고 나오면 정말 속상하죠. 예. 박다뉴 선수와는 좀 희비가 교차했던 상황인데요. 네. 박다뉴 선수는 오히려 최종 라운드만 5원 더파를 추가하면서 6원 더파 현재 공동 9위까지 올라온 박다뉴 선수의 버디 퍼트였습니다. 지금 정수환 선수는 오른발보다 왼발이 살짝 높은 오르막입니다. 앞쪽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오르막이면 로프트 각이 좀 더 눕잖아요. 예. 그러면 탄도를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정선아도 오른쪽으로 올라 정선아는 투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순호 정선아 이제는 유재희 선수도 두 번째 샷을 준비하겠고요. 한타 한타 한홀 한홀 확실히 지금 한타차 선두권 선수들이 챔피언조로 함께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유재희 선수 세 번째 샷 두 번째 샷의 거리가 이 벙커 앞쪽이었군요. 네 괜찮습니다. 세 번째 샷 핀과는 약 4m 거리에 올려놓은 유재희 선수고요.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공이 세컨샷을 했었는데 세컨샷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 벙커를 빠져나가긴 했지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선두권에 있는 이 조가 예. 뭔가 선두조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네, 오히려 저런 분위기가 네, 더 좋죠. 박서아가 선수 만나보시죠. 11번 홀 버디 시도. 들어. 박서아 정확합니다. 나이스 버디. 박서아가 선수 버디 퍼스 성공해내면서 9번 홀 이어서 11번 홀의 버디 8원 더파 공동 4위로 올라섭니다. 이선영 선수의 버디 시도. 자, 홀 쪽으로 오르막,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라인입니다. 자, 현재 16위에 처져 있는 이선영. 버디 퍼 성공. 나이스 버디. 이선영 선수도 버디 퍼 성공에 내면서 5원 더파 공동 14위로 두 계단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조 정선아 선수.
11번 홀 세 번째 샷. 아, 지금 공 떨어지는 위치부터 거리까지 살짝의 미스가 있었어요. 이 홀은 아무래도 짧은 파5 홀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디를 만들어줘야 되는 홀인데 조금 쉽지 않은 거리를 남겨놓습니다. 앞서 플레이했던 박사과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미 버디를 기록한 11번 홀이고요. 고나성 네 번째 샷. 네, 나이스. 바로 이 거리 이제 파펫을 남겨두게 될 고나성 선수고요. 1차적으로 벙커에서의 샷이 이 결과를 좀 희망하면서 시도했던 건데 카메라를 보면서 씩 웃었던 고나성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는 선두 이순호 선수. 일단 투혼에 성공을 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이글펏이 들어간다면 세타차 단독 선두가 되거든요. 그렇죠. 약 12m 거리에 이글펫 이순호. 올 쪽으로. 이순호. 아, 미리 했어요. 아무래도 첫 대회 때 보면은 그 선수들이 이번에 그 그린에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예. 퍼팅을 할 때 라인을 보거나 했을 때 어려워하는 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제 좀 많이 적응들을 한 것 같아요. 예, 안정적인 퍼스 보였던 이순호 버디 퍼스를 남겨두게 됐고요. 노은진 버디 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은진 선수도 공동 9위에서 이제 버디 퍼 한 타를 더 좁혀가는 모습 7언더파가 됐고요. 유재희 선수 이 버디퍼 놓친다면 다른 선수에 비해서 확실히 손해를 볼 수 있는 11번 홀이죠. 유재희 버디퍼 떨어집니다. 아, 나이스 버디. 컵 끝을 타고 떨어졌던 절묘한 버디퍼시였고요. 다시 6번 홀에 이어서 오랜만에 버디를 추가 10언더파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한 차례 보기를 범하면서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다시 선두 이순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재희 선수입니다. 정선아 선수도 올 시즌 1차 대회는 공동 20위, 2차 대회는 11위. 탑10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본인이 얼마나 이 투어 모드에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나라는 부분도 좀 호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지금 정선아 선수도 우측 상단에 그 오르막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라인이 될지. 예. 지금 보면은 약간 오르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 라인입니다. 앞서 유재희는 버디 퍼스로 마무리. 정선아 선수도 성공하면 현재 기준 공동 선두가 될 수 있습니다. 버디 퍼스 정선아 떨어집니다. 아, 나이스 버디. 두 선수가 어렵게 어렵게 버디 퍼스 성공해냈고 이렇게 되면 세 명의 선수가 현재 기준 공동 선두가 됩니다. 네, 정선아 선수가 8번 홀에서 보기를 했는데 지금 9번부터 해서 세 홀 연속 지금 버디를 만들어냈어요. 예. 자, 역시 3년 연속 대상의 주인공 정선아가 3차 대회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1번 홀 파펫 최수민. 간결한 터치! 아... 지나갑니다. 너무 아쉽게 지나갔네요. 아, 최수민 선수 파세이브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한타 이상 잃게 됐고요. 조금 흔들리는 모습. 자, 최종 라운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다뉴 선수 만나보시죠. 버디 펏. 약 11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박다뉴의 버디 시도 가나요? 박다뉴 주먹을 불끈 줍니다. 어, 나이스 버디. 박다뉴 선수가 연속 버디를 기록해냈고요. 아, 최종 라운드는 확실히 1라운드에 비해서 감을 잡은 모습. 6개째 버디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토탈 7언더파 공동 7위까지 올라서고 있는 박다뉴 선수인데요. 네. 오늘 제가 그 이 코스가 좀 짧기 때문에 많은 버디가 나올 거다. 끝까지 예.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박다뉴 선수뿐만 아니라 오늘 선수들이 버디를 정말 많이 잡아냅니다. 예. 이순호 선수도 근거리 버디 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11언더파 단독 선두 자리를 회복했고요. 아, 정선아 유재희와 함께 이순호 선수 세 명의 선수의 선두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 한타차 선두 경쟁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2020 롯데렌터카 G투어 윈즈 3차 대회
과연 우승 경쟁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